이게 왜냐면 내가 유튜브에서 활성화해서 많이 활동하는 사람 거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2020 역량 강화 이걸 쳐야지 보여. 주말에 이게 정확한 거 주말에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상 일기 자기 일과를 진행해라. 뭐냐면 정보를 주면 되는데 판매 마케팅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일단 패스야. 안 봐.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통 정보를 주는 거로 내가 계속 발을 넓히다가 내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거 새로 신제품 뭘 출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때 같이 봐. 그때는 왜냐면 나하고 이게 텄거든. 지인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걸 내가 그동안 계속 봐왔는데 정말 좋은 정보야. 농사를 제대로 짓는 사람이야. 뭘 만드는데 뭔가 제대로 해. 근데 이번에 신제품으로 뭐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퍼가고 이제 자기도 자랑스러운 거야. 자기 지인이 이런 걸 했다는 게. 그럼 자기도 사고 또 주변 사람들 다 알고 막 이러면서 이게 막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난 장사할 거야 그러고 울리면은 사람들이 안 봐. 사진이랑 동영상을 날짜 다르게 찍어서 모으실 수 있죠. 네네. 매일매일 이렇게 올리세요. 일하는 거를. 제 무슨 촬영을 뭐 3일 전에 찍은 거 오늘 찍은 내일 찍은 모아가지고 그럼요. 네, 그렇게도 편집하면 되지. 그리고 지인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해. 열심히. 나도 이렇게 말은 했지만 열심히 못하거든요. 시간이 없어, 정말로. 만든 사람도 특이하시지만 훌륭하지만 활용 잘하시고 대단하시네.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당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콘텐츠가 막 재미있고 막 유익하고 뭐 그러면 아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꾸준히 이렇게 셀카 찍어서 하겠네. 아니죠. 사각대 놓고 받쳐서. 네. 자, 우리 또한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예. 이제 10분 쉬고 나서 뭐 해야 되는지 상품 사진 찍는 거, 이제 그런 거 알려줄게. 근데 이런 상품들 전문가가 있죠? 저도 전문가로 서비스 다 있죠? 아니요. 인터넷으로 구입하세요.